것 같은데. 와, 자, 어 벌써 나왔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하얗고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여요. 몇 살일까? 귀엽게 생겼는데 심지어 당돌하기까지 해요. 어, 이거 뭐죠? 당돌하기까지 하고. 나 걸크러쉬가 말 입 못. 어, 이분이 하는 말에 돌직구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무대를 뒤집을 준비 같은 원석 연습생이죠. 김도아 씨 모시겠습니다. 와, 나 그림 진짜 왜 이렇게 그려? 진짜 웃긴다. 귀여운데? 이거는 머리랑 몸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네, 일단 제 이름은 김도아입니다. 네. 네, 영어 이름은 로즈입니다. 로즈. 갑자기 TMI.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별명은 뚜어인데요. 왜 뚜어냐면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은 없는데 중국어 이름이 진뚜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꿀떡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음식이나 뭐 동물을 의인화한 별명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쓴 별명이에요. 꿀떡. 킨도아는 이것도 제가 그냥 좋아해서 쓴 별명입니다.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무대를 보고 댓글에 퀸도아를 많이 적어주세요. 무대를 보고 정확하게 뚜어 야망 꿀떡 퀸도아 정말 멋지다라고 써주세요. 뭐라고요? 뚜어 야망 꿀떡 정말 멋있다 퀸도아 만세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100만 개 달린다. 100만 개.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어? 좋아하는 음식은 쓰고 신 음식을 제외하고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데요. 못 먹는 거 브로콜리? 왜 이렇게 많죠? 브로콜리도 있고. 강낭콩? 강낭콩. 먹다 토했어.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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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네. 힙합적 요소가 많은 컨셉입니다. 어. 제가 래퍼이기도 하고. 래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꿈이지만 네. 그래도 랩을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돈을 보여달라 세븐을 해요. 네.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이런 힙합적 요소가 많은 컨셉을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래퍼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누군지 정체를 전혀 모르겠는데 마미순이 진짜 누군지 전 눈에 이렇게 떠도 모르겠는데 네. 너무 끌리더라고요. 끌리다고요? 끌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힙합적 요소가 많은 컨셉이에요. 말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때 불렀는데요. 네. 자, 방송에서 하게 될지 몰랐는데. 마이크를 바로 드리고. 자, 네. 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와,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스물이 들어가는 기분 알죠? 이분한테 정말 심각합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망했다. 자, 오빠! DJ 팩트 네. DJ 팩트 drop the beat. 오. Yeah! Yeah, yeah! Wow! 자, 지금! 클릭, 클릭! 자. DJ fact drop the beat. Wow! 몸이 시작됐어. 김도아 가자. 렛츠고. FNT 미안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야. 꿀잼 보장 개인기는 개 짖는 소리인데요. 이건 제가 소리. 이제 엄마한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옛날에 저를 낳기 전에 키우시던 개가 있으셨는데 걔랑 똑같다고 하셔서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는 거죠. 와! 죄송합니다. 당황했다. 혼나서 하는 개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 좋은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진짜로. 엄마라는 할 때는 됐었는데 네. 이게 엄마가 엄마 보고 보니까. 있어요. 네, 생방송. 엄마. 혹시 강아지 소리 너무 잘하니까 큰 개와 작은 개의 소리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큰 개는 일단 소리가 크겠죠. 그리고 작은 개는 소리가 작겠죠.
진짜 논리 뭐야? 누구나 다 아는 논리다. 큰 개는 뭐 그냥 이렇게 짖겠죠. 그리고 작은 개는 애교를 많이 부려야지 자기가 귀여운 걸 아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지. 뭐라고요? 이제? 흰둥이 같아. 별명이 흰둥이 추가해줘. 별명 뭐뭐 있죠? 하나 둘 셋. 뚜어, 야망꿀떡, 킨도와 흰둥이. 흰둥이 어떻게 울죠?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자 계속해서 노래방 최애곡도 있습니다. 네, 그래비티라는 네. 곡인데요. 네. 사실 제가 포지션이 래퍼예요. 래퍼. 제가 또 명색 킨도아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자, 요즘 빠져있는 댄스 왁킹 왁킹이라는 걸 보셨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쵸. 네. 왜냐면 지금 너무 청순하고 부드러운 일이고 지금 왁킹을 한다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자, 한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이야! 오! You are.